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피해가 매우 큽니다. 러시아군이 최대 5분의 1이 작전 불가능 상태일 정도죠.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러시아 PMC와 시리아 용병을 포함한 비정규군을 활용하려고 점점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1000명 이상의 시리아 용병을 모집했고요. 약 400명의 시리아 용병이 러시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로스토프와 고멜 근처에 훈련소를 세우고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PMC이기도 한 바그너 그룹도 투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에 러시아군은 이러한 피해를 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정규군을 투입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비정규군을 투입하게 되면 그만큼 민간인 피해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쩌면 비정규군에 의해 제노사이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력을 움직이며 새로운 전선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부로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 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서부로 새로운 전선을 만들게 되면 우크라이나로 가는 사방세계의 지원을 차단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면 확전의 위험성이 너무 커지고 러시아 자체적으로 이런 보급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중국의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뿐이고 아직 군사 원조가 되진 않았으나 베이징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수일 이내에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할 수도 있어서 세계 경제의 영향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듯합니다. 전선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에 몇 차례 제한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이르핀과 부차 지역에 제한적인 공격을 했는데요. 공병들의 지원을 받은 러시아 공수군이 이르핀강 위에 교량을 건설하려고 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으로 인해 실패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여전히 공세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여러 차례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투 능력을 회복하고 보급품 조달을 개선하며 부대를 재편성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3월 9일 이후 계속 이 상황을 유지 중입니다. 체르니 이후 역시 전선이 고착화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키이우 북동쪽에 있는 러시아군이 일종의 보급선 강화를 위한 노력만 했을 뿐 아무런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러시아군이 밝히길 키이우 북동부에 대한 공세를 재개하기 전에 반격에 대비하여 우크라이나 동북부에 노출된 보급선을 더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는 이지훈 지역에서의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토폴스케, 샤파키프카, 도네츠케를 포함한 여러 마을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하고 있기는 하나 계속해서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하르키우에 포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한스크 전선도 러시아군의 진격은 실패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긴 했으나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되었죠. 마리우폴에서는 지속적인 포격과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도시 중심부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는 체첸군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5,000명의 체첸군이 마리우폴에서 전투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러시아군이 초기에는 실패를 하긴 했으나 전략을 수정한 뒤 조금씩 마리우폴을 장악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보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조금이나마 유출할 수 있는 사진을 얻었습니다. 사살한 러시아군의 보급품을 노획해서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제 마리우폴에 구제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막으려고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헬멧, 방탄조끼, 목포, 전투식량 등 10억 원어치의 비살상 용품을 지원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우크라이나 현지 구호활동을 위해 약 13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